아, 그래도 이거 50만 원 넘는 이어폰인데 요즘 무선만 쓰다 보니까 쓸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머리를 좀 써봐요. 이렇게요? 아니, 머리를 바꾸라고. 이렇게요? 아니, 머리를 떼서 바꾸라고. 자.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경건해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몇십만 원이 넘는 하이엔드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밖을 나가보면 나만 줄 있는 이어폰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무선 코드리스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폰들이 이어폰 단자를 없애는 바람에 젠더니 하이파이 DAC니 들고 다니느라 무척 거추장스러웠는데 이제 무선이라니. 무선으로 넘어가자니 중복 지출이라 돈이 아깝고 저렴한 걸로 구매하자니 귀는 이미 귀족이 되어 있어서 아무거나 사기는 또안 내킵니다. 내가 가진 이 유닛을 그대로 블루투스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블루투스 리시버나 앰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가의 슈어, 웨스턴 같은 브랜드의 탈착식 MMCX 단자 혹은 2핀 커넥터를 사용하는 이어폰에 연결하여 요즘 대세인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만들어주는 아콘의 프리버즈 하이파이 제품입니다. MMCX 버전과 2핀 버전이 있는데 MMCX 버전은 1BA 원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MMCX 타입의 유닛이 포함된 제품이 가격이 79,900원, 0.75mm 2핀 타입 블루투스 모듈이 46,900원입니다. 차후에 어떻게 판매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한시수량으로 MMCX 제품 구매 시에 커스텀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미 유닛이 있는 분들은 유선 모델로 합체해서 서브로 사용하거나 선물하셔도 괜찮은 구성이지만 역시 뭔가 조금 번거롭죠. 아무튼 패키지를 개봉하면 MMCX 버전은 제가 미리 뜯어서 쓰느라 비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의 상징 비닐 패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75mm 2핀 모델을 먼저 뜯어보면 0.75mm 2핀 모델의 구성품은 왼쪽 오른쪽 블루투스 모듈, 매뉴얼, 그리고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비 Y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닛이 들어있는 MMCX 번들 위주로 설명드리면 구성품은 매뉴얼, 블루투스 모듈, 1BA 원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 이어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블루투스 모듈이기 때문에 코드리스 제품들처럼 따로 크래들 케이스는 없고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비 Y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아쉬운 건 이어폰을 가지고 다닐 기본 파우치나 캐링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파우치에 넣어 다녔는데 작은 파우치라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기본 유닛은 MMCX 단자를 채용한 1BA 원다이나믹 드라이버 이어폰인데 BA 드라이버가 상대적으로 저음 표현에 약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저음 역대를 표현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어폰입니다. 노즐 쪽을 자세히 보면 노즐과 가깝게 위치한 BA 드라이버를 보실 수 있고 내부엔 보이지 않지만 9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2핀 모델과 차액 계산으로만 본다면 3만원짜리 MMCX 헤드 교체용 이어폰 유닛이니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헤드 교체용 이어폰을 입문하신다면 좋은 구성인 것 같고 하이엔드 유닛이 있는 유저라면 계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제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TRN의 BT20 제품을 ODM 방식으로 만든 제품으로 아콘에서 프리버즈 브랜드 성격에 맞게 몇 가지 커스텀 오더를 넣었는데 연결성이 좋은 리얼텍 칩셋과 외형 도장 마감 그리고 한국어 멘트 등 ODM 방식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일부 펀딩 사이트에서 문제시되던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프린트만 달리하여 판매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근데 TRN 제품 중에서 퀄컴 칩셋 제품도 있는데 왜 굳이 리얼텍 칩셋을 사용했냐 는 질문을 메일로 남겼었는데 연결 안정성 때문에 리얼텍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퀄컴 칩 제품이 aptx도 지원하고 배터리 타임 컨트롤이 좋지만 아직까지 안정성 면에서는 리얼텍 칩셋이 들어간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퀄컴 칩셋을 사용한 제품 중에서 연결성이 좋은 몇 가지 제품들은 비싼 LDS 안테나를 탑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잦은 펌웨어 수정을 통해 연결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지만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연결성을 살짝 테스트해보았는데 블루투스의 기본 송수신 거리를 10m 내외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닛을 별도 마이크에 연결하고 음악을 재생한 다음 거리를 최대한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누가 집어가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한국인의 정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겨우니까 빨리 감을게요. 거의 30m 정도 이동을 했는데 슬슬 끊깁니다. 바닥 한 칸이 30cm인데 거의 130칸을 이동했습니다. 연결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서 다시 돌아가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네, 저기 끝에 스마트폰이 보이시나요? 있을 때 자라라는 말대로 뭐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없어지기 전에 달려갑니다. 테스트 무사히 끝! 물론 블루투스의 끊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케바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의 외형은 약간의 메탈 펄이 들어가 있고 클립 형태의 운동용으로 많이 팔리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생각나는 디자인입니다. 양쪽에는 버튼으로 멀티미디어 컨트롤을 제공하고 마이크로비 Y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렇게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유닛과 블루투스 모드를 연결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쪽도 마저 끼워주고 귀 뒤로 블루투스 모듈 덩어리가 넘어가는 오버이어 방식이고 귀 모형에 착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착용이 됩니다. 오버이어 방식이 유선 이어폰에서는 터치 노이즈를 상당 부분 줄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고가형 이어폰이 오버이어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오버이어 방식으로 착용하는 이어폰은 전문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선의 경우에는 터치 노이즈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딱히 덩어리를 처리할 곳이 없기도 하고 MMPX나 2핀 방식의 탈착식 이어폰은 대부분 오버이어형이기 때문에 범용성을 위해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LED가 약간 거슬립니다. 페어링 시 빨간색과 파란색, 전형적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페어링 색상이지만 요즘 거의 다 흰색 LED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화이트 LED로 변경하고 싶네요. 전력은 조금 더 먹겠지만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이어 후크 쪽 케이블이 철사인지 스프링인지 강력하게 텐션으로 잡아주는데 커스텀 케이블처럼 원하는 모양대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고정된 형태로 텐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왼쪽 귀는 정상 착용하면 딱 핏하게 맞지만 오른쪽 귀는 똑같이 착용하게 되면 귀에 넣어져 있던 이어폰을 케이블의 텐션이 위로 잡아 끌어당겨서 빈 공간이 발생했는데 블루투스 모듈을 앞쪽으로 당기고 돌려서 착용해야 정확한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오버이어 방식으로 블루투스 모듈이 귀 뒤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있어서 부피는 조금 크지만 일반 코드리스 이어폰에 비해 안정적인 고정력을 제공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이어폰 유닛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1BA 원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한 유선 이어폰과 비슷한 느낌인데 BA 특유의 맑고 깔끔한 사운드와 뒤에서 받쳐주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저역대가 잘 어우러져서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BA 드라이버가 상당히 전진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역대 사운드가 집중도 있게 들리고 오래 듣다 보면 귀가 다소 피로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MPX 유닛이 없고 처음 입문하신다면 괜찮은 수준의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음악 전환간에 약간 노이즈가 있는 편이라 예민하신 분들은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음악 재생 시 화이트 노이즈가 묻히고 특히 외부 환경에서 듣는 코드리스 이어폰 특성상 이 정도 화이트 노이즈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제품의 핵심이죠. 탈착식 MMPX의 특성을 살려 유닛을 교체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애착 넘 치는 유닛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의 SE535 LTD 제품과 웨스톤의 W2 제품입니다. W2 제품은 착용감이 보청기 같아서 귀에 넣고 잠을 자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착용감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사용하다 단선이 되었는데 단선이 된 김에 MMPX 단자로 직접 개조하여 아직까지 잘 사용하던 제품이었고 슈어의 SE535는 전투용으로 너무 자주 사용하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마다 이어폰이 신기하게 생겼다고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바람에 단자만 3번을 넘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단자를 갈다가 패턴이 날아가서 내부 배선도 새롭게 이어준 거의 죽지 못해 제 곁에 있는 아니 죽었는데 살려놓은 망령 같은 이어폰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플랫하고 재미없는 이어폰이지만 저는 착용감을 포함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나름대로 비싼 제품이라 또 사기는 싫고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교체용 부품을 많이 구비해놨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은 더 쓰고 보내줄 예정이긴 한데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유닛을 이렇게 단순히 끼워주는 걸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업사이클이라고 하죠. 재활용인 리사이클보다 상위 개념인데 이대로였으면 창고에 슬슬 처박힐 운명이었던 친구가 다시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입된가? 음질만 보면 제게는 현존 최고의 코드리스입니다. 사용하던 제품을 다시 코드리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익숙했던 사운드와 착용감, 해상력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선으로 송수신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음질의 변화가 있겠지만 가수가 사용하던 장비 바뀌었다고 해도 일반인보다는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사운드는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오른쪽은 손톱으로 잘 빠지는데 왼쪽 유닛이 죽어라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MMCX 단자에 편차가 좀 있어서 종특이긴 한데 지금은 뺄 때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나 가위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에 다소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번 결합하면 거의 교체할 일이 없죠. 저는 테스트를 해야 해서 교체하지만 오히려 실사용 시에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동작은 유닛에 있는 버튼으로 지원하고 양쪽 동일한데 어느 쪽이든 한번 눌러 재생, 정지, 그리고 어느 쪽이든 2번 눌러 다음 곡, 어느 쪽이든 3번 눌러 이전 곡, 그리고 1초 이상 길게 눌러 음성 명령을 지원합니다. 유튜브 딜레이는 유닛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코드리스 제품들과 비슷했는데 아이폰의 환경에서는 0.2초에서 0.3초 정도의 싱크 밀림이 있었고 LG나 기타 안드로이드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영상 싱크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지는 않지만 집중해야 신경 쓰이는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통화 품질 테스트인데 테스트 시작 전이지만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마이크의 물리적인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아콘 프리모즈 X 하이파이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통화 강도가 조금 멀지만 잘 들릴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아콘 프리모즈 하이파이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마이크의 위치가 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고개골에서 사운드를 추출해가지 않는 이상 통화 품질이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차량 내부나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이크의 위치가 다른 코드리스 제품들과 유선 이어폰에 비해 좋지 않아서 통화 품질에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통화 품질과 사용성 사이에서 고민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아콘의 프리버즈 X 하이파이 어떠셨나요? ODM 방식이지만 껍데기는 신형으로 바꿨고 유행하는 스펙을 따라가지 않고 연결성을 고려해 퀄컴 칩셋 대신 굳이 번거롭게 리얼텍 칩셋을 그대로 사용한 게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확실해 보여서 인상 깊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끼던 제품들을 요즘 시대에 맞추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을 체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높은 스펙의 코드리스 이어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로 남의 트리플 파일을 귀에 꽂아봤는데 옛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대로 달아나고 싶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 실리커겔과 함께 잠들어 있는 잊혀졌던 명기들이 떠오르신다면 새 생명을 불어다 줄 아콘의 프리버즈 X 하이파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래 제품인 TRN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몸에서 사리가 나올 듯한 배송 기간과 그렇게 받은 제품이 초기 불량이라면 생각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구매하는데 원치 않던 답답함까지 사은품으로 구매하는 기분일 거예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초기 불량 때문이라도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구매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